서구청이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을 허가해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결국 불허했습니다. 그동안 주민 반발과 법적 소송 등으로 2년 이상 끌어왔던 동물화장장 논란은 일단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늘 뉴스의 시간에서 이 사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서구 상리동 동물 화장장 건립을 서구청이 불허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구청은 지난 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시간 검토 끝에 사업주가 낸 동물 화장장 신청권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사업주에게 동물 화장장 건축은 불가하다고 통지할 예정입니다. 네, 심의에서 부결이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예, 이번에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회는 세 번째 열린 겁니다. 작년 11월 말에 두 번째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당시에 심의위원들은 건축주에게 환경성 검토와 그리고 진입도로 확충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재심의 조건 중에서 진입도로 확충이 문제가 됐습니다. 진입도로를 폭 4m 이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교통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달 25일부터 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동물장묘시설은 학교로부터 300m 이내에는 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건립하려는 동물화장장은 인근에 있는 개성고등학교와 불과 192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 허가 여부를 놓고 상리동 주민들이 크게 걱정을 했었잖아요. 반대 집회도 불사했는데 지금은 좀 한시름 났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 예. 네 맞습니다. 어, 건축주와 주민 간의 갈등은 화장장 관리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어, 최종 불허처분이 내려지자 주민들은 크게 안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허가를 내주면 또 다시 집단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 다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건축주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건축주는 어, 진입도로의 경우 차량이 교행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어, 교통 전문 기관의 어,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시민 위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개정된 동물 보호법도 자신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을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결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 문제는 일단 끝이 난 거라고 봐야 합니까?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현재로선 동물 화장장 건립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우선. 어, 동물 화장장 건립이 무산된 건 맞습니다. 네. 어, 하지만 또다시 법적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 그동안 사업주가 동물 화장장을 만들겠다며 시간과 돈, 노력들을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소송을 또다시 제기하면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주와 서구청은 건축 허가와 관련된 소송을 크게 세, 어, 두 가지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자 사업주가 지금까지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간접강제금 소송을 냈고 이것이 대구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행정, 어, 행정소송을 진행했던 것이 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까지 이어졌었고요. 어, 이번에 또 심의 결과에 불복 이렇게 소송을 내면 이번에 크게 봤을 때는 세 번째 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서구청과 사업주 그리고 주민들의 갈등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